야구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정용검입니다. 2023년 출전 선수 명단이 방금 공개됐는데요. 역대급으로 개성 넘치는 특별한 팀이 출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영화 던전앤드래곤 도적들의 명예팀, 이른바 도적팀입니다. 각자 특별한 능력을 가진 팀이 맞기는 한데 어딘가 2% 모자란 이른바 오합지졸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라인업 함께 보시죠. 도적팀 라인업입니다. 에드긴, 폴가, 젠크, 사이먼, 도릭인데요. 각 선수의 특징 함께 보겠습니다. 타고난 전략가 주장 에드긴이 마운드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I'm a planner. If the existing plan fails, I make a new plan. So you make plans that fail? No. 문제는요, 전략이 항상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씩씩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미워할 수가 없는 주장이죠. 4번 타자 폴가입니다. 그의 강력한 타격이 두렵지 않은 투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폴가가 감자를 먹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감자 홈런이 저 멀리 300km를 넘어갑니다. Anything you want? No. 다음은 어쨌든 구원 투수 젠크입니다. I will not be complicit in the illicit use of ill-gotten booty. Can someone else ride next to this guy? 전투력 최강 만렙으로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가 유일하게 구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의 개그 실력이라는 것이 알려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I'm glad he's on our side.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유망주 사이먼입니다. Perlomon Tergatis. Maybe I'm not saying it. 대단한 위저드의 후손으로 알려져 유망주로 선정됐으나 문제는 몇 년 동안 유망주로만 머물러 2군으로 내려갈 위기인데요. 과연 오늘은 그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최강 도루왕 대도 도릭 선수 등장합니다. 특기는 변신이고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 바람처럼 내달려 득점을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도릭의 또 다른 시그니처 아울베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들과 대적할 강력한 라이벌 빌런팀을 소개합니다. 포지, 레드 위저드 소피나 그리고 히든 선수들입니다. 포지 코치 등장합니다. Never put your trust in a con man. 승부조작 사기로 굉장한 부재가 되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요. 약삭빠른 전술로 팀의 승리를 이끄니 곤경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I'm gonna lead the run. 빌런팀의 에이스 투수 레드 위저드 소피나 선수입니다. 이 선수 마법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있어요. 몸 조심해야겠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셨을 히든 선수들도 지금 공개합니다. 디스플레이서 비스트, 지적 포식자 로크논, 템버 샤우드, 드래곤 라코르가 차례로 마운드에 등장하며 도적팀을 위협합니다. 이야, 저는 이렇게 멀리서 소개하는데도 정말 두려운데요. 과연 도적팀이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So how do we pull that off? Figure it out over a drink? Probably best. 네, 이렇게 도적팀과 빌런팀의 대결이 기대되는 매력 만점 롤플레잉 액션 어드벤처 무비 던전앤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제작진이 도적팀의 코치로 나선 만큼 도적팀이 어떤 경기 결과를 얻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결과는 오는 3월 29일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정용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ungeons & Dragons 도적들의 명예 3월 29일 대개봉.